소미아나의 일기. 오늘은 미사 후 밀라노 한인성당 청년들끼리 모여서 점심을 먹으러 왕짜오라는 중국 식당에 왔습니다. 따라다라따. 자, 여기서는 돼지막창과 닭발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. 궁금하죠? 음식 소개해드릴게요. Let's get it! 새콤달콤 매콤한 닭발 냉채 나왔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먹어야겠죠? 콩심차이 볶음이에요. 드디어 막창 볶음이 나왔습니다. 중국 음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죠. 마파 두부를 시켰습니다. 요거를 한 숟갈 떠서 밥 위에다가 싹 얹어서 먹으면 개꿀맛이죠. 아, 요것도 제가 좋아하죠. 요거는 오징어 튀김 볶음인데, 여기 보시면 오징어 튀김, 파, 고추 뭐 이렇게 있죠. 요거를 한 입에다 입에 탁 털어 먹으면 아 진짜 개 맛있고요. 뭐 먹는 동안에 밑에 불이 나오고 있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가지 탕수육인데, 나 이 집에서 처음 먹어보는데 가지 사이에 고기를 넣어서 튀겨서 탕수육 소스에 부어서 먹는데 와 진짜 맛있었어요. 강추. 자, 여기서 음식 소개는 마무리하고 이따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